하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시각적인 패턴일 수도 있고 매번 색다른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 중학교 후반 때에 엘리펀트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고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영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 전달이 되고 소통이 돼서 이런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 나도 참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찬성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영화를 한다고? 근데 감독 아니고 뭐 작가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이야? 정말 많은 영화사를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냥 끝까지 가본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미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지금까지도 느끼는 거는 진짜 이 일을 대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나 너무 변함이 없으신 항상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신기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매 순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생각을 바로바로 하시는지. 한국 영화의 현대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영화 미술을 바꿔놓았고 영화 미술을 대하는 투자자, 제작사, 감독,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 저희에게 한국 영화계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만두지 않고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